네, G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복성태 쓰는 것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번 볼까요? Oasis, Pens, Goats, Monarchs. Species, 이 빨간색이 잘못됐죠? Monarchs 할때 ES를 붙이지 않고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들어줍니다. 자, Oasis죠. Pens, 페니의 복수입니다. 1페니, 2페니 할 때. Goats, 염소. Monarchs, 군주란 뜻이죠. Species, 종이란 뜻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Trout, fathers-in-law, disses, pianos, roofs. 이 pianos, 이게 잘못됐죠? 이 pianos는 s를 붙여서 복수를 만듭니다. 자, trout는 송어, fathers-in-law 말은 장인, father-in-law가 이제 장인 또는 시아버지 이렇게 되겠죠? This is 논문이란 뜻이고요. pianos. roofs 지붕이란 말입니다. 3번이 두 개가 잘못 타이핑됐네요. Mice, series, grown-ups, saleswomen, goods. 요게 빨간색이 잘못됐죠? grown-ups 이렇게 되죠? 뒤에 복수를 써야 갖고 G, series, 성인, saleswomen, 판매원, goods, 상품이라는 뜻이죠. Echoes, Chinese, solos, clothings, bamboos. 이게 잘못됐죠? Clothings 할 때, clothing은 복수가 따로 없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Echoes는 메아리, 중국 사람, 중국 사람도 복수, 단복수와 똑같아요. Solo, solo죠. 혼자를 말하죠. Bamboo, 대나무. clothing, 의복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phenomena, phenomenon의 복수죠. 현상이라는 뜻이고요. zeros, 숫자 0, 이거는 숫자 0이 여러 개 있는 걸 말하고요. bacteria, 박테리아죠. alumni, 동창생이라는 뜻이고요. bystanders, 구경꾼이라는 뜻입니다. 자, H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ake this coat to him in case it gets cold. 자, 이게 잘못된 게 바로 he's that coat. 이런 말이 잘못됐죠. 이게 that이 있기 때문에 이중수격으로 써야 돼요. That coat of his. 그의 그 코트 이런 말이죠. 그의 그 코트를 그에게 가져가라. 자, 추워질 경우에 대비해서, in case,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릅니다. 자, 이중수격 만드는 방법, on이나 the, this, that, some, any, no 이런 말이 나오면은 이제 명사를 쓰고 이제 소유를 누구로 해요? 어떻게 합니까? of 플러스 소유대명사의 형태로 같이 이중수격을 만듭니다. 그래서 take A to B 그러면 A를 B에게로 가져가다. In case 뭐뭐 할 경우에 대비하여. 그래서 in case it gets cold 추워질 것에 대비해서 그의 이 코트를 그에게 가져가라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About 5,000 people inhabit that island. 여기서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 이거는 복수로 쓰지 않아요. thousand 같은 경우는 그래서 5,000 people 이렇게 쓰고요. 수사와 같이 수사 뒤에 thousand는 단수로 씁니다. inhabit 이 말은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그 섬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뭐뭐에라고 해서 in을 쓰면 안 되고 inhabit가 타동사입니다. 타동사 어디에 거주하다. 어디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e is on good term with the people he works with. 자, 근데 이게 term이 아니라 terms가 되겠죠? 그래서
be on good terms with. 그러면은 뭐뭐와 사이가 좋다라는 말이 되겠어요. term이란 말이 용어, 기간이란 말인데 terms 복수를 쓰면은 조건 또는 관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 어떤 사람들? 그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he works with가 the people 수식해주죠. 관계대명사 who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4번, she made friends with some of her co-workers. 자, 이거는 make friend 할때 make friends라고 그러죠. make friends. 친구가 되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복수를 써줘야 되겠습니다. 그녀는 그의 동료들 중몇 명과 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make friends with 뭐뭐와 사귀다, 친해지다. co-worker 같이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동료. 자, 5번 문제. I have bought 2 dozen handkerchiefs. 여기서 dozen도 역시 thousand처럼 복수로 쓰지 않고요. 이와 같이 단수로 그대로 써줍니다. handkerchiefs 또는 handkerchiefs 둘다 가능하죠. 자, two dozens of 이렇게 안 하고요. 그냥 two dozen 이렇게 씁니다. of를 쓰지 않습니다. of를 쓰지 않고요. 또 하지만 dozens of students 이럴 때는 수십 명의 학생들 할 때는 고를 때는 of를 써줍니다. 예를 들자면 thousands of students 수천 명의 학생들 할 때는 가능하죠. 하지만 수치를 나타낼 때 정확한 수치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of를 써줘도 안 되고 복수로 써줘도 안 됩니다. 바로 two dozen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handkerchief 손수건이라는 뜻이죠. They took great pains to complete the work. 여기서 pain이란 말이 잘못됐죠? 수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take pains 수고를 했다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pains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accomplish 이루다라는 말이죠.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엄청난 수고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accomplish 이루다. 7번 His bad manner hurt me a lot. 그의 나쁜 태도는 이런 말이죠. 나쁜 태도는 나에게 몹시 상처를 주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manner라는 말이 방법, 태도라는 말인데 manners 그러면은 예의, 예의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His father in his late 40 or early 50. 이게 이제 좀 잘못됐죠? 40대 할 때는 복수를 써야 됩니다. 50대 할 때도 역시 복수를 써야 돼요. 자, 40s, 40대, 50s, 50대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9번 Don't put on airs with me. 여기서 air 그러면 공기란 말인데 airs 그러면은 뽐내는 태도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put on airs 그러면은 잘난 척하다. 그래서 나에게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10번 The Queen shook hands with the delegates of the natives. 자, 여기서 서로 악수하면은 복수가 되어야 되겠죠? 상호 복수 말합니다. 자, shake hands 악수하다. 자, delegates는 대표단, natives는 원주민, 지역민 이런 말이죠. 그 여왕은 그 지역민 대표단과 악수를 했다. 11번 Through his books, he reached millions of people. 써요. 이 million이 아니라 millions of. 자, millions of 그러면은 수백만의 이런 말이죠. reach는 어디에 이르다, 접촉하다. 그는 그의 책을 통해서 그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접촉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이르렀다. 이런 말입니다. Death will come when she is at least expected. Death는 여성 취급을 하지 않고 남성 취급을 합니다. 자, 아니면은 그냥 it 이렇게 써서 표시합니다. 자, death 남성 취급이죠. 자, least 그러면은
가장 적게 이런 말이에요. 죽음은 전혀 예기치 않을 때 찾아온다. 그래서 least란 말은 예기치 않을 때란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least는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기치 않을 때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13번 I will do it if it is for the country's sake. 자, 이거는 국가를 위하여 이렇게 됩니다. 국가를 위하여 나는 그 일을 하겠다. 국가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그 일을 하겠다. 자, 14번 At what bus stop do I have to change buses? 자, 버스를 갈아탄다는 거는 두 대 이상이 필요하죠. So buses 상호 복수. 버스는 쓸 수 있는 명사죠. 그래서 change bus 이런 말합니다. Change buses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15번 Do you happen to know where my glasses is? 자, glasses란 말은 안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복수니까 아라고 해야 되고요. 자, happen to 그러면은 우연히 뭐뭐하다. 그래서 아예 Do you happen to know? 혹시 아십니까? 이런 말이죠. 자, 당신은 내 안경이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종합영어 10과 명사 2 연습 문제를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